5월 11일 새로운 스킨 등급 추가 내용입니다. 대략 2월경 약 2400rp의 새로운 스킨 등급 출시에 관련해 영상을 올렸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입니다. 대규모 여름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다면 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존재하는 일반, 서사, 전설, 신화, 초월급 스킨 등급 말고도 새로운 스킨 등급이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간 보여드렸던 포탑 및 정글 몬스터를 처치할 때 출력되는 새로운 이펙트를 보유한 스킨의 등급인데 라이엇 관계자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 유저가 이번 먹그림자 스킨 시리즈 중 먹그림자 마스터 2에서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출력되는 창공 파이크, 겨울 축복 다이애나 같이 맵이 변하는 이펙트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먹그림자 마스터 2는 궁극기라든지 다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스킨 테마에 대한 자원 투자가 더욱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조만간 스킨 티어에 대한 개발자 블로그 등 게시물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부 스킨들은 전설적인 등급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을 예정이며 스킨을 구매할 때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의할 것입니다 라고 추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라이엇의 질의 응답 행보를 고려하여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새로운 스킨 등급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리죠. 수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새로운 스킨 등급의 시리즈들, 라이엇이 이번 여름에 있을 대규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시될 새로운 스킨 라인의 주인공은 누가 되기를 기대하시나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